내 몸에 와닿는 순간순간 느낌 늘 새로워. 나이 어린 남자아이를 성희롱 대상으로 금품교제를 해왔다?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. 보고 싶었어요, 헤어지기 싫어요. 이거 다 말짱 거짓이었지? 네가 정말 나랑 헤어지기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날 달랑 안아서 억지로 하는 죄 싫었어 할까? 진아, 너희 둘만 좋다면 함께 살아. 성에 대한 호기심이겠죠. 그 호기심이 언젠가 풀린다면 제자리로 돌아올 테죠. 문제는 아드님께서 미성년이라는 겁니다. 어울리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평생 불행밖에 더 있겠냐고요. 넌 안 돼. 그리고 이 여자 내가 보호해줘야겠어.